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모랑 모, 한 살부터 다섯 살 때까지, 다섯 살 때부터 열 살 때까지의 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임팩트 있는 것, 좀 더 쇼호스트와 연관이 있는 키워드 하나만 남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지워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의 키워드가 남아요. 그게 아마 지금 현재 내가 될 거고 나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맞는 에피소드들, 쇼호스트와 연결시켜서 에피소드들을 넣어서 쭉 하는 거죠. 그 키워드 뽑기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키워드가 바로 안 나올 테니까 5년, 뭐 1년 단위로 생각나는 에피소드들, 인생의 에피소드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적어본다면 그 에피소드를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뽑는 것도 괜찮습니다. 1분 자기소개는 첫 문이죠. 첫 문, 시험장에서의 첫 인상. 그 첫 인상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시험장에서의 나에 대한 선입관이 생깁니다. 처음에 하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주셔야 되고 이미지 연출과 보이스의 톤과 속도와 높낮이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그리고 내용은 많은 내용은 넣지 마시고 키워딩에서 카피라이팅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와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단어로 남을 수 있게 하시는 게 자기소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